여수산단의 세계 최초로 바이오 부탄올을 생산하는 시범 공장이 들어섭니다. GS칼텍스는 오늘 여수 공장에 5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부탄올 시범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.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바이오 부탄올 시범 공장에서는 목재류와 농업 부산물 등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연간 400톤 규모의 휘발유용 자동차 연료와 접착제 등의 원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. GS칼텍스는 이번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바이오 부탄올을 지역 바이오 산업의 핵심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.